안녕하십니까. 구움. 구움을 정리하자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닭 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 다리 잡고 삐약삐약. 네, 이런 리듬을 위한 구움. 그 다음에 노래를 우리나라 국악 쪽에, 이런 쪽에서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가사가 애매할 때 들어가는 거기 어디요 차하야오. 이것이 이니그마 쪽,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인도풍과 합해진 거. 오아이오아이오. 그다음에 동물 부를 때 쓰는 흐엄이라는 흐흐미, 네, 흐미라고 하기도 허미라고 하는 몽골리안 창법의 오이유를 하면서 입천장을 위에 갖다 대면은 동물들이 실제로도 잘 따릅니다. 오, 이거는 그냥 오 생소리고, 입천장에 혀를 주걱처럼 말아가지고 갖다 대면 오 하고 오. 네, 그래서 오이유를 반복을 하면은 묘한 소리가 나고 동물들이 좋아합니다. 나의 정다운 아가야. 내려와. 안녕. 먹어. 먹어. 안녕. 일로 와. 오, 나의 정다운 삼새가 맛있게 먹어. 오, 나의 정다운 밤바나 먹어. 푸른 하늘 저강 건너 먹어. 오, 나의 정다운 담이야 잘도 먹네요 미. 오, 나의 정다운 요미야 눈은 아야내리야. 오, 나의 정다운 해리야. 오, 나의 정다운 양마라. 야옹, 이렇게 울어야지. 에꼬, 에꼬, 이렇게 우니. 오, 나의 정다운 담이야. 눈은 다양 해리야. 맘마줄까? 눈은 하얀 고양이 밤사이 창틀까지 소복히 쌓였구나. 눈은 하얀 고양이 지붕이장 쪽 뒤로 소리 없이 다녔구나. 눈은 하얀 고양이 지붕이장 뚝 위로 소리 없이 다녔구나. 눈은 다양 해리야. 맘마 줄까?
맘마 달라고 야옹했구나. 추워서 사람들이 안 왔어. 어짜 어짜 궁디 팡팡 해달라고. 그렇구나. 오